햇살이 따사로웠던 어느 가을날. 네, 저희 회사잖아요. 우리 MBC인데요. 아, 날씨 좋다. 피디님, 아예 오늘은 또 어떤 삼촌을 만나길래 또 이 회사 앞에서 오프닝을. 오늘은 우리가 제주인으로서 뿌리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뿌리? 그러면 로그인 제주 뿌리가 제주 MBC는 맞는데?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아, 참 사람을 참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탐라국 설화, 이 고향부 삼성신화 아니에요. 오. 이제 이게 고을라 부을라 양을 나가가지고 이제 병남고에 있는 세군들 만나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화를 딱 쏴. 그래서 가장 가까이 떨어진 게 1도동, 그 다음에 두 번 떨어진 게 2도동, 그 다음 떨어진 게 저 있는 게 3도동. 역시 역시 척척석사. 장난 아니신데? 그럼 이제 오늘 만나볼 삼촌들이 저 고 씨, 양 씨, 부 씨 삼촌 중에 한 분이라는 얘기네. 기대가 됩니다. 자, 어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가시죠. 삼촌! 탐라의 건국 신화와 관련이 깊은 오늘의 삼촌을 만나러 가보시죠. 농장 사이 돌무더기가 잔뜩 쌓여 있는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네. 선생님, 저는 제주 MBC 로그인 제주 리포터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MBC 하게 되면은 네. 나는 그 인연이 깊은 데인데요. 오.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주 MBC의 명물 탐라 여명을 제작하신 분입니다. 제주의 거친 현무암을 벗삼아 60여 년간 제주의 얼굴을 창작, 재현해 오신 대한민국 석공예의 명작 송종원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장갑도 끼고 계시고 이 도구를 계속 손에 쥐고 계신 것 같은데 야, 이 장인의 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집니다. 아, 이거 별 말씀을요. 선생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이 손 한번 제가 한번 장갑 벗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 명장 장인의 이 손길은 또 어떤지 제가 한번 감히 한번 구경하고 싶어서요. 저는 체구도 작고 손도 힘도 없고 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끈하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러다가 이 돌하고 인연이 되려고 해서 어떻게 뭐 계시가 돼 있는지 문득 떠오르는 것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이 고등학교 시절에 고시조를 외울 적에 윤선도 이 오우가 갑자기 그냥 오우가 다섯 가지의 것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돌하고 인연이 되려고 아... 그게 이제 떠오른 게 아니냐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나 배울 데가 없으니까 나대로 내 스스로 차츰차츰 다루기 시작했어요. 올해로 돌과 함께한 지 61년이 되셨다는데요. 반세기 넘게 석공예의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거죠. 저는 지금까지 배우들 못했고 네. 배우질 않고 혼자서 경험하면서 뭘 만들 적에 어떻게 하면 쉽게 다룰 수 있고 안전하게 다룰 수 있고 하는 것을 스스로 터득을 한 거예요. 아니 이 험하고 단단한 거를 스스로 독학해서 이 조각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안 가는데요, 선생님. 처음에는 내가 조그마한 그 돌하르방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만들 적에 만들다가 보면 딱 부러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망치로 막 걸 부술러 놨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느껴지는 게 아, 왜 내가 이 돌을 이거 부수르지? 돌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잘못인데 왜 내가 돌에 화풀이를 하느냐? 아, 성찰을 하셨네요. 그것을 느낄 적에 그때부터 네. 이제 인내력을 키운 거예요. 듣고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돌하르방의 아버지답게 선생님 댁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돌하르방이 반갑게 맞이해줬습니다. 돌하르방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이 쇼파에서도 묻어납니다. 이 쇼파에서도 돌하르방이 네. 있어요.
원래는 돌을 다룬다 그러면 60년대에 돌을 다룬다 그러면은 이 환영하는 직종이 아니었어요. 오직 해야 돌 다루냐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가 이제 볼 적이니까 내 자신이 집안에 누가 될까 봐 가지고 그게 하나를 걱정을 했고 내 돌 다루는 걸 공개를 안 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내가 돌 다루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안 식구 말고. 네. 이 관광 기념품 경진대회가 있을 적에 돌하르방을 출품했거든요. 그래서 입당했고 내가 돌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69년 내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처에서 이제 그걸 알게 돼가지고 도지사님이 시장님에게 지시한 것이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환영하는 의미를 두고서 공항 입구 소공원 그때 있었는데 길 확장하기 전에 거기에 큰 돌하르방을 만들어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것이 3m 70. 아, 그래서 공항에 이제 돌하르방이 세워지게 된 거군요. 기억 니은 그걸 풀어가지고 이 모자 전 밑에 쑥하니 표시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럼 지금 이 돌하르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 행방을 모르는 게 왜냐하면은 공항 앞에 있다가 길 확장하면서 자리를 옮긴 것이 제주대학교 입구에 가는 이 5.16 도로 제주대학 입구에 거기 세웠다가 옮겨서 다가 그 길을 확장하면서 그걸 옮겼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되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니 이게 무슨 콩조가리만큼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그 큰 거를 옮겼으면 어디 갔다고 기록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발견하신 분은 제주 MBC로 제보 바랍니다. 아, 이름이 써 있으니까 확인이 되겠네요. 네. 명작. 야, 당시의 선생님이시네요. 나와 있네요. 명장. 네, 여기 선생님 성함 나와 있고요. 여기. 예. 요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실은 기분은 나쁘지 않았죠. 좋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지만 나쁘진 않았다고 표현하시네. 내가 처음에 돌을 잡았을 적에 아, 마음이 좀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그 지난 세월을 얼마나 많은 서름도 있었겠고 가문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또 명장 선출되기 전에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이거 있는 줄도 몰랐고 나는 처음에 거절했어요. 이거 여기서 추천한다는 걸 도에서 추천한다는 걸 거절하고 나 그거 안 받겠습니다. 지금 그분의 이름도 성도 몰라서 참 그 고맙다는 말 한마디 커피 한 잔도 되지 못했는데 그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내 묻는 대로 답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서류 작성해서 도에 제출해가지고 했던 것이 결과가 명장 선출이 되었는데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명장이라는 건 그 칭호를 받게 되면은 그만한 일을 그렇죠. 해야 되고 명장의 무게감이 있죠. 맞습니다. 책임 있는 명장으로서 손색이 되지 않는 그런 앞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나 자신이 그런 자신이 솔직히 없어서 상당히 그 짐 무겁고 이때에 기억에 남는 것이 나하고 같이 밥 먹고 방 하나 빌어줘가지고 살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영길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시상식 할 적에 그 친구가 왔어요. 야.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유, 세상. 최고의 자리인 명장에 올랐지만 자리의 무게를 느끼며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시는 송종원 선생님.
돌이 많은 삼다도 제주에서 제주의 민속을 돌로 표현하며 변치 않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선생님의 작품들 중에서도 절대 잊지 못할 작품이 바로 이 탐라 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마주하는 작품 앞에서 감회가 남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얼마 만에 오셔서 보시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이 앞으로 지나가면서는 이렇게 쳐다보긴 했지만은 네. 이 경내에 이렇게 들어온 와서 가까이 본다는 건 아마 한 20, 30년? 오,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20, 30년 다니고 20, 30년이요? 야, 20, 30년 세월의 이 변화, 흔적 어떻게 조금 그 당시랑 조금 좀 다른 게 느껴지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조금 전체가 이제 노화되어 있다고 볼까요? 노화가 돼도 또 그 멋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장장 9개월에 걸쳐 만든 대작 중의 대작인데요. 만드는 과정 중 그 어느 것도 쉬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사용했던 절단기인데요. 직접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마다 설치할 때 그 생각이 떠올라요. 설치할 때? 예, 네. 어렵게 설치했기 때문에. 아... 조각 부조라는 건 전혀 경험도 없고 그 분야 배우지도 않았고 문기선 교수님이라고 1년 학교 고등학교 선배인데 건물에 부조 조각을 하나 해야 되는데 석조를 해야 되는데 송 선생이 이걸 좀 맡아서 해주게. 제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송종원 선생님의 작품들. 제주의 문화와 역사, 신화를 오롯이 돌로 표현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연세이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돌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이 참으로 멋져 보이더라고요. 내가 욕심을 부렸다면 특허 같은 거, 위장 특허 같은 거 내가지고 독점할 수도 있었지만은 원래 내가 돌을 좋아한 것은 돈벌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돌을 좋아해서 돌과 같이 일생을 돌과 더불어 돌과 같이 살겠다. 선생님이 걸어오신 길을 이어 제주의 돌 문화가 길이길이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지요. 푸른 의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을 손 바위뿐인가 하노라.